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그야말로 SNS 전성시대인데요. 이런 SNS에 빠져 있다 보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NS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인증 SNS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공부인증 SNS가 어떤 건가요? 네, 트위터는 짧은 글에 특화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에 특화되어 있는 SNS죠. 요즘에는 SNS가 더욱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목적으로만 쓰이는 앱들이 많은데요. ST 유니타스가 지난 5월 출시한 공부 전용 앱 파카는 자신이 오늘 달성한 목표량을 인증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데요.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뭐 나 오늘 운동 얼마나 했다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기를 끌기엔 부족해 보이는데 또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도전하고 성취한 내용을 공유하는 챌린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일어났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는 거죠. 또는 하루에 단어 몇 개를 외웠다는 걸 보여주는 등 목표를 향한 노력들을 인증하는 시기입니다. 서로 챌린지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의 댓글을 통해 동기부여도 되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10대들의 반응입니다. 또 커뮤니티 기능도 있는데요. 목표 대학이 같은 친구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모여있는 게시판에 고민글이나 자랑글을 올리며 댓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학생 때 공부하면서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위안을 얻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SNS의 발달로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앱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공부인증 SNS의 효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일상을 업로드하는 건 이제 하나의 놀이가 됐지 않습니까? 이선미 아나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한 번씩은 업로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점심도 업로드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업로드를 했는데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인증하는 것도 하나의 놀이가 되고 있다는 게 앱 개발자의 생각입니다. 공부가 놀이로 인식되면서 학생들이 덜 지치고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 공부를 인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능을 더 확장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맛집 앱이나 여행 앱을 보면은 리뷰와 평점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빅데이터를 이루지 않습니까? 공부 인증 앱도 마찬가지로 강사, 학원, 문제집 등에 대한 정보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지식 공유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10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이나 직장인 등 공부를 하는 모든 이용자를 타깃으로 기능을 확장해 갈 거라고 합니다. 네, 일상뿐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인증하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공부인증 SNS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